어느 날 라삐가 자기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골라오라고 시키었어요. 그랬더니 하인은 혀를 사왔어요. 며칠 뒤, 라삐는 또 하인에게 오늘은 좀 값이 싼 음식을 사오라고 명했어요. 그런데 하인은 또 앞서와 같이 혀를 사왔어요. 라삐는 언짢아 그까닭을 물었어요. 며칠 전에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왔고, 오늘은 싼 음식을 사오라고 했는데도 어째서 혀를 사왔느냐? 그러자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. 좋은 것으로 치면 혀만큼 좋은 게 없고, 나쁜 것으로 치면 혀만큼 나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. 오늘의 교훈. 오늘의 교훈은 좋은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좋게, 기분 좋게 해주자. 그리고 나쁜 말로 하면, 반면으로 나쁜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상처가 남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돼요. 꼭 좋은 말만 하면 그렇지 않을까?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될 때도 있겠지? 네. 제 생각에,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. 그래?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말, 나쁜 말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. 하고 말하기. 그러면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